지난 이야기. 중국 대륙을 노린 유목민족 거나 이제 고려마저 정복하려고 수십 년에 걸친 전쟁이 시작됐다. 덜컥 이제 993년에 그 유명한 소선이 들어오죠. 보통 이럴 때는 항복파와 끝까지 싸우자 이렇게 싸워야 돼요. 그렇죠. 항복하자와 그냥 항복하면 받아주겠냐, 땅이라도 떼주고 항복하자. 아, 근데 서희만은 거란이 들고 있는 패가 쭉정이 패란 걸 알았어요. 아니, 거란이 왜 쭉정이 패예요? 진짜 80만이면 그냥 밀고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네. 조선령이 못 참고 굉장히 작은 성을 공격하는데 네. 여기서 거란군이 깨집니다. 오호! 고려도 이제는 눈치를 좀 채고 일단 회담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서희가 가는 겁니다. 지금 거란의 앞선 과제는 여진족이다. 그래서 거란이 니네가 북에서 공격하고 우리가 남쪽에서 공격할게. 그래서 압록강 경계로 땅을 나누자 그래요. 솔깃안할 수가 없어. 서희한테 쏘가서 고려의 북방 방어선을 줘버린 거야. 만주의 강호에 맞서다. 고려 거란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 서희 장군께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전쟁 없이 어마어마한 땅을 확보를 하고 수비 지역을 보충을 했지만 결국 거란은 당연히 재침공을 하게 되죠. 근데 잘 마무리됐고 했고 이제 뭐 여진도 잘 끝내고 이제 송이나 갈 것이지 왜 다시 내려온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에 1004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한번 중국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그 1005년에 하북성 복양현의 전현이라는 데서 송나라 군대를 깨뜨립니다. 하북 예. 조조가 있었던 곳이죠. 예. 전현의 맹이라고 이게 중국 사람들은 정말 수치스러워하는 건데 전현의 맹약이라는 건데 네. 송나라가 도저히 거란군을 막아낼 수가 없으니까 형님으로 모시기로 해요. 거란도 정식 황제국이 되고 중국도 천자, 둘 다 천자야. 근데 거란이 형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10만 양의 은과 20만 필의 비단을 곡물로 바치는 걸로. 이거 엄청난 양이었어요. 양도 양이지만 중국이 곡물을 바친다. 자존심. 그것도 오랑캐한테. 그래서 중국 교과서는 제가 못 봤지만 이 얘기 쓰여 있는지 뺐는지 좀 봐야 될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는 치욕적인 사건이죠. 송나라 사대부가 또 이거에 매일 정신 승리, 글자 승리 막 하거든. 나름대로 왜 무술대회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열어요. 그때 되면. 왜냐하면 이런 걸로 정신을 해가지고 이 우리 무술로 이제 물리치자. 정작 전쟁에 나가보면. 갑자기 저희 토크멘터리 전쟁 거의 시작할 때쯤 임 박사님께서 하셨던 말이 생각이 나네요.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배제시켜야 될 게 무술하는 사람, 책만 읽는 사람. 무술하는 사람이 그때 많이 생겼군요. 하여간에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중원 침공 교두보를 완전히 확보하니까 이제 거란이 거국적으로 이제 침공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의 원칙이 나와요. 그 전에 배후를 안정시키자. 우리가 발해 얘기를 못했는데 이전에 거란이 발해도 멸망시키고 네. 이제 여진 정벌도 끝났어요. 그러면서 거란의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래요? 친정을 해서 고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란 전쟁은 우리가 이게 무슨 그냥 거란 유목민족하고 싸웠다 이게 아니고 이미 중국보다도 우세를 점하고 있던 대요국이 그렇죠. 자기네들의 이제 미래를 건 국운을 건 대플랜을 시작하면서 황제가 직접 최고의 부대를 이끌고 고려로 들어오는 이런 거대한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10년인데요. 네. 뭐 기록에 따르면 40만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예? 40만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이번에 영혼 하나 빼는 건 아니지만 나누기 이 정도 하면 좀 맞지 않을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왔네요. 대부분의 병력이 기병이에요. 이건 무서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고려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상황을 보나 인원수를 보나 어쨌든 지금 본격적인 전투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렇다면 첫 전투는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어쨌든 사람은 위기에 닥치면 좋아지는 면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인재 선발도 최대한 공정하게 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이제 평안북도에 배치하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래서 고려는 나름 만반의 준비를 했고 네. 그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정복하기 쉬운 땅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주로 쳐들어왔던 나라는 다 이제 만주에 있던 그쵸. 이 유목민들이 말 달리는데 네. 한반도는 말 달리는 거하고는 상성이에요. 맞죠.
우리는 그야말로 성에 들어가서 산성 지키기에는 그렇죠. 정말 좋은 땅이고 길은 외길이어가지고 갈 길은 뻔하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첩첩종신방어가 되는 네. 땅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란기병은 특히 그랬는데 이 경기병 위주다 보니까 공성전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털면 되지 왜 성에 못 박혀 있느냐. 그래서 거란은 원래 병법 규정이랄까 전통이 7일 이상 성을 공격 안 해요. 회사 아니면 그냥 가버리는군요. 옆에 동네 털면 되지. 아님 말고. 예. 네. 그래서 심지어는 몽고군도 그랬는데 자기들은 달리기에 자신 있다 이거야. 성 안에 뭐 만 명, 천 명 있잖아요. 10만 대군을 포위를 했어. 한 7일 공격했어. 안 떨어져. 아, 가자.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고려군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뭐 고려든 중국군이든. 앞에다가 50명, 100명 놔둬요. 왜? 치고 나오면 자기들 내빼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1,000명, 10,000명이 들어가 있는 성을 50명, 100명이 포위하고 기다리고 근데 자칫 그러면 성을 내버리고 바이패스해서 그냥 가자 했을 땐 보급로가 차단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산성의 이 시스템이 유목민족으로서 가장 공략하기 싫은데 아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우회로도 없잖아 여기 네. 또 그러니까 상성이 딱 어떻게 하냐 기가 막히게 맞아서 처음 공격해서 이제 흥화진이라는 곳을 공격하는데 저희가 막아냈잖아요 네. 그 딱 정확히 6일인가 7일 공격했는데 끄떡도 없어요 그래서 7일 공격했으니까 딴 데 가야겠네 하던 버릇대로 그냥 버리고 가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는 것이 이제 통주성입니다 그런데 이 통주성에서 당시 고려의 실권자는 강조라는 사람인데 대회전을 벌였다가 고려군이 여기서 패배하고 말죠. 아니 왜 대회전을 벌여요? 전쟁을 하려면 체제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고려의 전술은 수성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 기병한테는 쥐약 같은 전술인데 네. 당시 고려가 바로 이 평북지역을 총사령관이었던 강조가 군대를 끌고 내려와서 목정을 폐위시키고 현종을 즉위시킵니다. 요 사건이 나니까 이제 거란이 찬스다 하고 쳐들어온 건데 거란의 대군이 왔어요. 고려가 또 이젠 시스템도 정비가 잘 됐으니까 모아서 북방으로 쳐들어갔어요. 내가 방금 쿠데타를 했다고요. 이걸 딴 사람한테 주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이럴 때 쓰는 방법이 군대를 다 모아서 자기가 직접 지휘해서 전투를 빨리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별로 안 나오는 정면 대결 대회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란 입장에서 제발 나와라 나와라 하는데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우 이때부터는 거란군의 특유의 장기가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성전에 강했던 고려군이 대회전에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내기 원래 안 하던 짓은 안 해야 되는데 절대 고려군이 싸움을 못한 지금 우리 조선을 생각하면 안 돼요. 고려군은 전투력도 강하고 그리고 고려도 제들하고 똑같이 말 타고 활 쏘는 게 주특기이기 때문에 네. 절대 전투력에서 안 떨어져요. 네. 근데 우리는 솔직히 늘 수성전을 연습하는 나라지 그쵸. 대병력 모아서 이렇게 휘젓는 나라가 아니에요.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때 쳐들어온 거란군들은 송나라군하고 중국 평원에서 싸우면서 수많은 전투를 해본 애들이라고요. 걔들이 제일 잘 싸우는 방식으로 연습 안 한 군대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기병으로 포위하고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히트앤드론, 히트앤드론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사방에서 이렇게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고려군이.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사방에서 공격을 하면서 정신을 못 차릴 때 가장 강력한 부대가 중앙을 돌파하고 들어가고 이때부터 완전히 사분오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거란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표준 전술인 거군요. 그러니까 이 통주성 전투는 우리가 전에 늘 말했지만 패배에서 배워야 된다 그쵸. 그랬는데 이 싸운 걸 보면 거란군은 완전히 표준 전술이고 고려군은 전투 안 해본 군대 티가 딱 나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뭐 강조가 뭐 첫날 전투는 이겼대. 그래서 그 다음날 뭐 장기 뜨면서 적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막 아직 거 문제없어 이러다가 졌다라고 마녀사냥을 하는데 실제 보면 그게 아니고 처절하게 실전형 군대하고 안 해본 군대의 차이예요. 그래서 첫날 진 것도 질라고 진 게 아니라 거란기병이 늘 전술이 그래요. 말 타고 소부대를 내보죠. 찔러보는 거예요. 사실 찔러보면요. 똑같이 옷 입고 이러고 들고 있어도 가까이 보면 알아요. 움찔움찔하는 거라든지 대응하는 거 보면 아
얘네들이 약한 부대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 다 알고 다음 날 방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곳을 노리고 집중도를 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다른 부대를 내보내서 퇴로를 막은 거예요. 통주성에 들어가 싸운 게 아니라 나와 싸웠잖아요. 그럼 패배하면 어디로 튈까요? 통주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통주성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진이 무너지니까 남쪽으로 도망간다고요. 이게 이제 기병이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지. 그러니까 확대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성에 가는 길이 막혀버리니까 당황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제대 단위가 무너진 상태에서 무기를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러면 쫓아가면서 계속 내가 쟤보다 더 빨라. 그렇죠. 근데 도망을 가. 그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그러니까 원래 전투의 70%는 이 상황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기병이 거랑근 기병이 가면서 이런 거 있죠. 왜? 기병이 가장 좋아하는 거. 양쪽으로 치면서 가.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거란 기병이 아주 짧은 도끼가 있었는데 이 도끼 끝에다 끈을 매달았었대요. 막 돌리다가 휙 던지면 목에 탁 탁 잡아댔다고 합니다. 뭐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의 뭐 고려군이 사륙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려군의 영웅이 나와서 후퇴하던 중에 어딘지는 모르는데 완학령이라는 고개, 우리는 역시 활과 고개지. 그죠. 그래서 고갯길에서 고려군 장군 몇 명이 부대를 모아서 막습니다. 고지전. 네. 고지에서 점령을 하는. 그래서 이제 김훈이라는 장군이 이 전투로 영웅이 되는데 네. 네. 막아요. 그 바람에 전멸을 면해요. 다행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거는 이제 통주성이 아무도 없잖아. 네. 거란군이 다시 통주성을 공격하는데 네. 주민들이 막아내요. 지방군. 그러니까 통주성은 함락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어처구니 없이 병사를 이러냐가 여기서 나오네요. 그렇죠. 정치적 판단이 전략적, 전술적 판단을 앞서게 되면 이거 전쟁사의 교훈인데 이러고 절대 못 이겨요. 그럼 고려의 전술은 강점이 수성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전공 같은 것도 많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전에 우리 양규의 700결사. 아, 양규! 아!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그렇죠. 여기군요. 그래서 이제 곽주성을 기습 탈환하게 되죠, 고려군이. 그러면서 이후 거란간이 청천강 이북 지역에 단 한 개의 근거지도 확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고려가 한 번 당하니까 철저하게 수성전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고려하면 활만 쐈을 것 같은데 사실 석궁, 노라고 하죠. 이거 정말 고려군이 광범위하게 잘 사용했군요. 노를 사용했군요. 네. 그러면서 사실 기병이 공격을 하다가 집중사격을 받았을 때 활보다 노가 더 무시무시합니다. 노는 또 연달아 놓고서 한꺼번에 일제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거란군이 크게 당합니다. 우리나라 활이 강공인 건 맞는데 약점이 많이 못 써요. 천하에 센 사람도 한 수어 발사 손 다 붙어요. 못 쏩니다. 석궁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도 그거는 계속 쏠 수 있어요. 계속 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조금 잘못된 대회전을 한번 겪었지만 그 뒤에는 철저한 수성전. 그러면 거란의 2차 침공 그냥 자연스럽게 막아낸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면 좋죠, 사실.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면 좋은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거란에서는 황제가 직접 친정을 했다고요. 네. 이거 한번 이렇게 삐끗했다고 그냥 황제가 돌아갈 황제는 아니죠. 계속해서 남아합니다. 거란군도 만만치 않다는 이건 거물의 대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거점을 다 하나도 안 뺏겼는데 놀랍게도 진격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안 뺏기고 지금 뒤에 적이 저기 다들 있는데 그냥 뚫고 간다고요? 현지 조달, 기동 이게 유목기병의 최대의 장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내려가요.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라도 고립됐을 경우에 전체가 그냥 녹아서 그렇죠. 전멸할 수 있는. 근데 여기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터집니다. 그래요? 안 돼, 터지지 마요. 안 돼. 마침 평양 이남에 병력이 없었는데 네. 거란군이 수도 개경까지 갑니다. 그 개경이 덜컥 함락이 돼. 아이고야. 함락이 됐다고요? 이거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고려 왕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래요. 아 그렇죠. 개경이면 수도잖아요. 네. 이때 고려는 전력을 기울여서 평양에서 막고 있었는데 네. 진짜 거점이 없잖아요. 우리도 그 생각은 못 하는 것 같아요. 설마 이러고도 내려오리. 근데 내려오네.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내려온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려는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여기를 쳐야 돼. 이게 아니라 야 여기는 안 뚫리니까 절로 가자. 그래서 내려온 거예요? 우리 상상 이상으로 보급 중간 기지 없이 치고 내려오는데 개경까지 왔을 때는 이제 더 이상 고려의 병력이 없어요. 그 서경 정도에 다 막아놨었거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현종이 개경을 버리고 피난하게 되죠.
거기서 100개를 든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러나 어쨌든 그때 개경이 엄청난 약탈을 당해서 그렇죠. 초토화됩니다. 아, 그때 개경이 굉장히 상업으로도 그렇고 발전한 도시였잖아요. 그때 뭐 통일신라 시대부터 내려온 국보 몇 개랑 뭐 기록들이 다 날라갔을 거라고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하죠. 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그러면 결국에는 거란의 승리로 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때는 어쩔 수 없이 포로도 반환하고 공물을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요. 아. 그러니까 조배를 들겠다. 중국과 비슷하게 이렇게 조배를 들겠다고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거란군의 목적은 하나였잖아요. 배후에 이걸 없애는 거. 근데 목적을 달성했으니 이제 거란군은 철수를 하기 시작하죠. 아니 그랬을 거였으면 지난번 소장군처럼 그냥 야 니네 항복해 조공 바치면 안 들어갈게라고 왜 안 했죠? 근데 진짜 거란군의 불행한 일은 지금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란군의 불행이요? 예. 아, 다행이네요. 시작하죠. 네. 왜냐하면 돌아가는 길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고난의 행군이었어요. 그렇죠. 데리고 갔던 말하고 낙타가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땅이 쉬운 땅이 아니에요.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첩첩산 중이 괜히 지금 죽 그리고 전쟁이 이어지는 와중에서 철저하게 고려군이 청야 전술을 썼거든요. 돌아가면서 현지 조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강화를 맺었잖아요. 조공을 바치기로. 말로만 한 거지. 아, 근데 돌아가는 길이 또 아니, 왜냐면 돌아갈 명분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그 항복 협상은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항복하는 거하고 나름 특히 황제같이 친정했을 때 명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죄송하다, 잘못했다, 우리 해줄게. 말이라도 해줘야 돌아가지.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고려군대가 공격을 하면 왕은 아니야, 그거 우리 군대 아니야. 자기네가 자발적으로 한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맞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거죠. 이거 또 뭐냐면 지금 당장 주고 아니고 우리가 다음 달부터 줄게 이러는 거예요. 다음 달 우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더 큰 게 약탈물 중에 제일 큰 게 사람이거든요. 네. 이게 옛날 겨울이잖아요. 지금 1월 달이거든요. 여기서 만 명 납치해 가면 도착하는 사람 10%도 안 돼요. 그렇죠. 태반 옛날 보대 기록 보면 여기서는 10만 명 잡아갔대는데 도착한 사람 만 명이에요. 중간에 다 죽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을 약탈해 가는데 고려의 장군 양규나 김숙홍 같은 장군들이 공격해서 포로들을 구출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히트앤런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야 이거 뭐 공격 안 하긴 했는데 뭐야 이게 안 돼요. 이때부터는 빨리 가야 돼요. 승리를 하고 강화를 해놓는데 마음은 쫓기는 기분이 되는 거네요.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뭐 40만이 왔다고 치더라도 돌아가는 길에 사망한 숫자만 5만이 넘었다고 하고 송나라의 기록에 보면 이거는 명백한 거란의 패배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나눠보도록 하고 아까 앞서서 이 개경이 함락이 됐을 때 현종이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박사님 말씀을 하셨잖아요. 좀 너무 쉽게 그냥 버리고 간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일단 수도를 버리고 도망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변명이랄까 해명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수도를 버리고 후퇴하는 건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럼요. 단 이건 있어요. 봉건 영주가 적이 쳐들어왔는데 도망가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들한테 모든 인망을 잊어버려요. 왜? 그치. 내가 영주로도 군림하고 평소에 세금 받는 거는 너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야. 근데 산적이 쳐들어왔는데 보안관이 도망을 쳤어. 그럼 보안관은 끝이죠. 그치. 근데 왕은 보안관이 아니에요. 보안관부터 전체 조직을 관리하는 사람이지. 그래서 전쟁을 포기하고 자기 할 일을 안 했느냐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일이지 피했다나 피난갔다는 것을 갖고 우리는 비겁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를 배울 때는 전후 사정과 그 시대의 상황, 그 사람들의 관계 이런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모르고 그냥 성 버리고 도망갔다. 야, 왕이 성을 버려? 얘 명예도 없는. 그 글자로 승리하는 사람들의 그렇죠, 글자 승리. 정말 말이에요. 오히려 현종의 입장에서는 이때 항복하고 거란군을 돌려보내는 게 본인한테는 더 좋을 순 개인적인 입장으로 생각하고 왜냐하면 거란 황제랑 내가 좀 기반도 약하고 나 왕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당신한테 충성을 바칠 테니 도와달라 이러면 현종의 입지는 더 단단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후퇴했다는 건 끝까지 싸우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이 후퇴길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도망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물탐구는 바로 이 드라마틱한 출생의 비밀과 파란만장한 사건 뒤에
결국 왕이 되었던 현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만장했던 삶을 살아왔지만 거란의 침입에 맞서며 왕의 입지를 굳힌 고려 8대왕 현종. 고려사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출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제일 파란만장한 분이에요. 어머니가 경종의 왕비였던 헌정왕후인데 경종이 죽어서 그냥 자기 집에 가서 살아요. 궁에 나와서. 그러다가 이제 자기 삼촌하고 이제 불륜이 돼요. 근데 이게 또 들켜요. 그때 만삭의 몸이었는데 들키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그때 출산하고도 바로 죽어요. 그때 왕이 이제 고려의 성종이었는데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또 성종은 잘해줬어요. 근데 어쨌든 왕비하고 바람을 폈으니 자기 왕비는 아니지만 왕비하고 바람을 폈으니 그 숙부를 귀향을 보냈는데 현종을 이제 보내서 살게 데리고 살게는 해줬어요. 근데 또 아버지가 또 일찍 돌아가시네. 진짜 보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종이 또 불러다가 성종에게도 훌륭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데려다가 궁에서 키웠는데 성종이 죽고 나서 우리 드라마에도 한번 나왔지만 천추태후라고 이 복잡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천추태후가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고 싶으니까 어쨌든 왕건의 태조 왕건의 정통 핏줄이거든요. 이 현종이 그때는 대량 원군이라고 그랬는데 자우간 뭐 불륜으로 났던 어쨌든 다 그 족보를 보면요 최고의 순혈이에요. 절에다가 내쫓아 버려요. 아이고. 그리고는 계속 자객을 보내요. 자객이 왔더니 스님들이 보호해 주는 거죠. 걔가 또 뭐 마음이 편하겠어. 얘가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싸돌아다닐 때 안 돌아옵니다 이러고 막 숨겨주고. 제일 심했던 경우는 아마 아주 그냥 끝장을 보고 와 라고 이제 명령을 받고 왔나 봐. 그래서 독약이 든 음식을 갖고 왔는데 없다고 나가서 안 들어온다고 이제 스님들이 한 거예요. 실제로는 마루 밑에 은인처를 만들어 숨어 있었어요. 이때 10대 소년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나 올 때까지 기다릴게. 얘가 앉아있는 거. 그 밑에서 얘는 숨어있는 거. 재채기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아, 저 재채기 되게 심하게 하고 다행인 건 그때는 보통 요즘에 드라마에서 보잖아요. 때리리리리 후! 그때는 전화는 없었으니까. 그렇게 숨어있으면서 구사일생을 살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고통을 받으면 트라우마 생겨요. 특히 10대 때. 맞아요. 땅굴에 못 들어가고 어두운데 못 들어가고 폐쇄 공포증. 그렇죠. 네. 악몽 꾸다가 정신 맞아요. 일어나고 그런 사람이 또 권력을 잡으면 너무 안 되고 하여간 이렇게 사는데 강조가 정변을 일으키면서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정통성이 필요하니까 이름을 그렇죠. 걸어놓을 수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 조조가 삼국지 때 한나라 황제 세운다 나중에 죽이잖아요. 네네. 이렇게 장군에 의해서 옹립된 왕은 절대 오래 못 살아요. 이런데 거란이 쳐들어오면서 강조가 또 잡혀서 그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예. 진짜 왕이 돼버린 거 얼떨결에. 아, 그러니까 숙청이 아니라 전쟁에서 다 그쪽 세력이 가버렸으니까. 그렇죠. 얼떨결에, 예, 얼떨결에 왕이 됐는데 적군은 코앞에 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야, 여기까지만 해도 현종은 정말 그냥 너무너무 불쌍했던 인생을 살았던 왕이었네요. 우리가 현종을 비난한다면 그 사람처럼 항복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왜냐하면 임진왜란한테 선조가 피난 갈 때는요. 이때는 백성들의 이데올로기가 달라요. 왕에 대한 개념이 다르고. 그러니까 선조가 피난 가면 백성들이 다 와서 주변에 있던 신하들, 관리, 은퇴한 관리들이 다 와서 피난 가는 왕한테 와서 인사해야 돼요. 선조는 이거 꼬박꼬박 적어놨다가 그때 안 온 사람 나중에 다 복수했어요. 너 그때 안 왔지. 그런데 이때는요 서로 중세로 따지면 봉건제 비슷할 때예요. 왕을 왕으로 인정을 안 해요. 궁 밖을 나가는 순간 나를 미워하는 모든 라이벌 속에 뛰어드는 거예요. 소수의 경호대만 데리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조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임진강까지 갔습니다. 단조역이라는 곳에 이제 숙박하러 들어갔더니 군사와 역절이 왕을 털어먹겠다고 공격해요. 아, 어디를 가나 공격의 대상이에요. 왕한테 강도짓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이 왕이 아니라 그냥 왕비와 보물을 가진 부유한 그냥 부자예요. 힘없는 부자예요. 거기를 간신히 탈출을 해서 산을 넘어서 양주, 지금 남양주 쪽으로 오는데 산적들이 고갯길에서 매복을 하고 소문이 나가지고 기다리는 애들이 털어서 털어먹으려고 공격을 해요. 돈 갖고 왕이 피난 간다더라 이렇게. 그렇죠. 양주에 도착하니까 향리하고 지역 군대가 또 털어서 공격을 해요. 향리가요? 예. 전투를 벌이고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익산까지 내려갑니다. 익산까지요? 많이 내려갔네. 이제 거기까지 살아서 갔더니 이제 호위 군사들이 힘들어서 못하겠다. 더 이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게 몇 번이냐. 반란을 일으켜요. 어떡해. 그래서 돌아가면 전부 관직 하나 주겠다고 간신히 설득을 해요. 가지마. 전주까지 갔어요. 전주요? 그랬더니 전주 절도사가 있기 위해 제 죽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켜요. 진짜 파란만장하네요. 그래서 간신히 나주까지 가는데 나주는 이게 봉건 지역이잖아요. 나주는 이 자기 어머니 외가 쪽 고향이에요. 그래서 나주 사람들은 이제 우리 동포이고 받아주고. 근데 얼마나 처절했냐면 가는 도중에 그래도 왕이라고 대접해준 사람이 공주 절도사 딱 한 명이었어요. 식사라도 해주고. 그 사람이 김운부라는 사람인데 너무 고마워서 돌아와서 김운부의 세 딸을 전부 자기 왕비로 삼아요. 야, 왕족이 됐네. 예, 그 정도면 말 다 했잖아요. 그쵸. 서울서 나주까지 가는데 단 한 명만이 해줬, 이렇게 대접해줬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태를 보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걸 느꼈겠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거란과의 어떤 그 거란을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취했던 행동이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왜 앞서서 현종이 이 거란 전쟁이 현종의 입지를 세우는데 계기가 됐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계기라는 거죠? 어쨌든 허수아비 왕 늘 생명의 위협을 당하던 양반이 나주까지 살아서 돌아오니까 진짜 왕이 된 거예요. 이 정도는 인정해줘야죠.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난을 젊은 나이에 겪으면 사람이 삐뚤어지는데 제가 말 못했는데 중간에 몇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뭐 무신정권 같은 반란도 나고 정말 어려운 일이 많은데 이 전 기나긴 전쟁을 극복하면서 현종은 그 와중에 정치 세력들을 잘 다스리고 쿠데타를 극복하고 그리고 교과서에 배우셨겠지만 고려시대에 본격적인 지방제도가 정비되는 게 현종 때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죽을 고생했잖아요. 이게 왜 이래요? 제도가 정비가 안 돼 있고 지방을 관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토호들이 다스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제도 정비하고 관리들 깔고 정치세로 수합하고 이 모든 일을 자기 치세의 전쟁 중에 해내요. 여지껏 왕건에 관련된 이 많은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은 많이 생겼었잖아요. 근데 고려를 세운 왕건 이래로 고려 전체 왕 중에 현종만 알면 고려 반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려 말에 유명한 유학자였던 이재현이 모든 왕의 평전을 썼는데 현종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어떠한 흠도 잡을 수가 없다. 제가 이제 얘기를 쭉 나눠보니까 다이에 의해서건 자이에 의해서건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국가에 대한 그 체제를 확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란이 2차 때 이제 톡톡히 승리는 했지만 실패한 전쟁을 끝내고 돌아갔잖아요. 그죠. 다시 글로 돌아가야죠. 근데 3차 침공이 또 시작이 된다면서요?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1, 2차를 통해서 거란이 이제 고려가 만만치 않다 생각을 하죠. 고려군의 가장 큰 장점이 수성전이었으니까 2차 때 한번 성공할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성전을 피하고 이제 직공할 무조건 우리가 개경까지 내려가자. 그렇죠. 바이패스 작전을 하자 이번에도. 근데 1차, 2차 넘기고 나서 이제 3차 침공을 할 때는 고려도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현종 형님이신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려군이 할 거는 첫 번째 성벽, 성을 강화합니다. 외성을 쌓고 성을 강화하고 두 번째 결정적인 일이 나오죠. 강감천장. 강감찬 장군을 필두로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전선에 배치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죠.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록인 거잖아요. 그때가 이제 그 작전이 나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홍화진 동쪽 하천에서 1차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기록에 의하면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소가죽으로 하천문을 막고 터뜨려 거란군을 쓸어버렸다. 예전 전쟁사 때도 배웠지만 이거는 통이없다라는 얘기를 그때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이 수공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12월이거든요. 물이 없을 때예요. 12월이에요? 물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가 우리나라 강우량의 70%가 여름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는 완전히 갈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리고 있죠. 예, 어느 정도 갈수기냐면 하천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 강도 아니고 그 지금 삼교천이라고 그 의주 밑에 작은 개천을 아마 추정을 하는데 이런 데서 무슨 수공을 해요. 근데 대체로 하천이 항상 자연 방어선이니까 여기서 전투를 벌였겠죠. 거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현종은 또 어떤 태세를 좀 갖추고 있었던 거예요? 강감찬만이 아니라 그동안 전투에서 활약해서 검증된 장군들을 대대적으로 배치해서 상당히 전투력이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흥화진에서도 싸워서 이기고 그다음 삼교천에서도 이기고 상당한 대승을 거뒀어요.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 타격을 받았으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타격을 주는데 지난번 2차 때랑 똑같이 이 와중에 또 돌격 앞으로 하네요. 아하. 여기서 고려군이 허를 찔렸는데 병력을 북쪽에다 왕창 배치해놨거든요. 내려가 버리니까. 근데 이 내려갈 걸 전혀 예상을 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고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후방에 있는 성에 어느 정도 병력을 배치해서 버티고 또 하나 바이패스 작전을 하면서 소배압이 다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강행군이에요. 지쳤구나. 예. 근데 아무리 말 서너 필씩 한 명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강행군을 해버리니까 말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요. 과유불급이에요. 지난번에는 왔다 갈 때 말이 죽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내려올 때부터 말이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정작 와서 전투력이 절반으로 급감해버려요. 여기서 어쨌든 상대가 지쳤는지는 상대는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렇죠. 북방 방어 책임자였던 강감찬 장군도 놀래가지고 김종현이라는 양반한테 정의기병 만 명을 줘서 따라잡아라. 네. 개경에 도착하기 전에 따라잡아라. 그치. 개경 또 함락되면 안 되잖아요. 하는데 이것도 영화에 나온 기가 막힌 건데 개경에 방어선이 없어요. 방어군이 없어요. 또 없었어요? 아니 왜 안 만들어요? 그리고 개경은 사실 전투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수도잖아요.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방비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군요. 네, 그러니까 뭐 성이 있긴 있는데 평야선 갖고는 방어할 게 없어. 또 병력을 있는 대로 긁어보냈어. 여기를 내려오니까 거란군은 이제 저게 거란군 입장에서는 이제 왕도를 함락하자. 뒤에 김종현 추격대는 그 전에 잡아야 된다. 영화 같은 추격전. 근데 사실은 밖에서 나왔다가 또 대회전 할까봐 저는 굉장히 걱정됐었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아까 현종이 대단한 결단을 했어. 두 번 도망은 없다. 버틴다. 그래서 주변에 청야 치우고 주민들을 성 안으로 모아서 이제 방어전을 준비합니다. 이때 개경 주민들은 이제 우리 현종이 달라졌어요. 그때는. 그럼 이제 거란 입장에선 샌드위치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되면 아무리 공격하는 입장이지만 정말 이제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체력도 많이 지금 달린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전투력이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죠. 소배압의 평 열전을 보면 과감하기로 유명했다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대단한 끈기를 발휘해서 개성 앞에까지 와요. 여기서 이제 최후의 허세를 펴요. 왔으니 항복해라. 여기서 현종이 뭐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서희 장군 같은 분이 살아 계셨으면 서희 장군 같은 분이 계셨으면 딱 나가는 거지. 나가서 우리가 졌습니다. 응?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남쪽에서 여러분들한테 조공을 바치고 싶은데 바칠 게 없습니다. 저 만주를 주시면 우리가 거기다가 동사를 지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만큼 먹어줬습니다. 아, 허준 장군이 나왔어야 돼. 아, 저는 여기서 정신 승리의 정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소배협이 그래, 내가 대국의 장군으로서 너희에게 그러면 그 조공을 바칠 그 의무를 내가 지워주고 가마. 아니 소배협이 바보예요? 바보인 것 같은데. 바보인 것 같은데 지금. 아무튼 여기서 버티니까 소배협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거의 탈진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또 동북면에 있던 한 3천 명의 군대가 지원부대로 와요. 할 수 없이 포기하고 돌아가는데 사실 거란군이 개경을 점령해야 들어가야 쉬거든요. 그렇죠. 군량도 먹고 돌아가니까 이제 완전히 헐벗은 쫓겨다니는 군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는 과정에 그 절반으로 줄어든 전투력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또 깎아먹는 그렇죠. 그 결정적 전투가 마지막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주대첩. 확실히 귀주대첩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내용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기억하자면 별거 없어요. 강감찬 장군 귀주대첩 이렇게밖에 없는데 제대로 배워보죠. 그 귀주로 오는 길은 원래 이 해안길에서 약간 벗어난 우회로인데 네. 거란군이 이제 고려군의 추격도 피해야 되고 네. 김정현은 쫓아오고 북쪽에서 막고 있는 거죠. 아. 이 두 개를 피해서 어떻게 돌아가야 되니까 네. 오던 길로 못 가고 이제 귀주로 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는 오는 길에 다 털어먹었기 때문에 같은 길로 가면 더 이상 털어먹을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데 고려도 그걸 예상을 했겠죠. 읽었군요. 예, 그래서 강감찬의 주력군이 귀주에 와 있었고 오는데 귀주로 오는 길이 두 길이 있어요.
어느 길로 왔는지 모르는데 그건 제 추정인데 아마 태천이라는 쪽에서 아마 왔을 거다. 그리고 귀주성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거다 싶은데 귀주성은 지금 성벽은 안 남아 있는데 북한은 참 고마운 게 조선시대 길 도로망이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을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게 역사가 남아있고 길이 조금 넓어지면 넓어졌지. 네. 그래서 저 하천이 저런 게 중국 당시 문헌 기록한 거 그대로 다 맞아요. 앞에 두 개 강이 섰다고 돼 있거든요. 저기 하얀 게 얼어붙은 게 Y자로 갈라지는 게 두 개 하천이에요. 그래서 아마 태천 쪽에 왔다 싶으면 건너편쯤에 고려군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네. 얘들도 진을 어디다 쳤겠어요? 오른쪽 산지에다가 그렇죠. 강을 앞에 두고 산지에 배치를 한 거죠. 자, 우리가 거란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여기를 뚫으면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할 수 있죠. 항상 전쟁으로 했잖아. 여기만 뚫으면 네. 하루만 더 가면 고향으로 가는데 네. 여기서 이제 고려군한테 잡힌 거예요. 이럴 때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여기만 싸워서 이기면 뭐 사력을 다 뭐 죽기 아니면 까무치기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무리하게 돼요. 분명히 무리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싸우면서 조직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가야 돼. 빨리 가자. 근데 이러면서 거의 다 죽어. 고려군 입장에서도 얘들을 놓아보내면 안 돼요. 그럼요. 또 언제 와. 반드시 여기서 끝을 봐야 다시 못 와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의 말이 그렇지. 생각나네요. 그래서 양편이 대결을 하는데 고려도 최정예군이고 소배합도 사실 거란 최정예부대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최정예부대가 만나니까 이게 또 팽팽하지. 이럴 때 하는 말이 항상 이쪽으로 와. 그렇죠. 황정민 씨의 대사가 있죠. 들어와, 들어와. 그러니까 서로 안 들어오는 거지. 내 앞에 와서 서로 유리한데 싸워요. 대신 시간은 고려 편이에요. 시간은 고려 편이에요. 그래서 저 산지에 아마 진을 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고려군이 공격을 하면은 저 하천 두 개를 건너서 언덕에 있는 거란군을 공격해요. 그렇죠.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불리하죠. 그걸 유도를 하려고 있었는데 당시에 거란군 진영에 문관 한 명이 있었어요. 이상한 논리를 펴요. 만약에 고려군이 저기를 건너와서 저기 하얀 강을 뒤에다 놓고 싸우게 되면 고려군이 배수진을 치게 된다. 또 배수진을 치게 되면 얘들이 죽기 살기로 싸울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들어보니 그럴듯하잖아요. 이게 그럴듯하다고요? 원래... 듣는 순간 저는 그 문관이 고려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내가 지금 수세에 몰렸는데 네네.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데 그게 꽂힐 수도 있죠. 근데 장군들은 다 반대하는데 가끔 전쟁 보면 이상하게 또 장군이 문관 말 잘 들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야 그러니까 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그 상황이 너무 급박하고 그러면 내가 평소에 듣던 참모보다 좀 참신한 얘기 색다른 이야기 다 나와. 그래서 아주 공평한 전쟁이 벌어져요. 두 개의 하천 사이 양쪽 군대가 다 가서 똑같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Y자 강을 서로 등지에 놓고 대진을 했는데 그래도 팽팽해서 마주보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배수진을 치고 팽팽하게 있는데 그동안 죽어라고 소배합을 쫓아냈던 김정현의 기병 이 부대가 갑자기 또 뒤에서 나타났어요. 아마 천춘 아니었을까. 언덕에 저 지도 보시면 언덕에 있었으면 김종현 부대가 나타나도 결국 언덕 공격이에요. 근데 강 건너 배수진을 치고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사이에 껴버려요. 여기서 공포감이 일어나죠.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기록에 의하면 그때 갑자기 바람이 이상하게 막 불더니 회오리가 치더니 네, 동남풍이 불기 시작했군요. 거란군 쪽으로 바람이 막 불더래.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어떤 갑작스러운 기상 상황은 우리가 볼 때는 저게 뭐야 그러지만 서로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데는 파리 한 마리만 이렇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 맞아요. 고수들의 대결 보면 항상 파리 한 마리가 앉는 순간 딱 이렇게 하는 순간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또 더군다나 저때 아직은 샤머니즘이 있었으니까 우리 편이다. 바람도 우리 편이다. 거기다 거란군은 사실 탈진할 때로 탈진했고 그러자 고려군이 공세로 나가니까 무너집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제 배수진이잖아요. 강을 두고 배수진을 쌓았을 때 무너지면요 재정비가 안 돼요. 모든 전투는 1선에서 깨져도 2선, 3선 전투를 해야 되는데 배수진은 한 번에 가요. 그래서 그 옛날 얘기 책을 잘못 읽으면 큰일 나요. 배수진을 치면 죽기 살기로 싸운다면 순 거짓말이고 죽을 수밖에 실제로 없는. 배수진을 치면 병사들이 더 불안해요. 왜냐하면 2선, 3선 전투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끝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공황이 나죠. 그 순간 도망가기 시작하죠. 통주성의 복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도망갈 때
그동안 약탈했던 거 무기 다 버려. 다 버리고 말 안 나도. 근데 그 말도 이제 지칠 대로 그렇죠. 지쳐서 아무리 기마 민족이고 그 말 달리게 자신 있던 거란족도 팽팽한 그 아주 힘 넘치는 고려의 말을 따돌릴 수는 없는 거의 상황. 여기서 일방적인 사륙전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사륙전이요? 예. 3차 침공에 거란군의 피해는 6만이 넘어갑니다. 와. 뭐 기록에 의하면 모든 거란 전쟁 동안 있었던 모든 병력 죽은 것보다 이 한 번에 더 많이 죽었다고. 그럼 이렇게 되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다시 고려를 침공할 엄두가 안 나는. 안 나죠, 안 나죠. 그게 우리가 바라던 바야. 왜냐면 세 번을 가봤는데 세 번 다 깨져버렸거든요. 그렇죠. 26년간의 전란이 끝나고요. 네네. 그 이후로 거란은 고려에 대한 공약을 완전히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의 승리를 얻는 건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한 작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통주성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것이 사실 전투 경험 부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기나긴 세월 동안 고려군도 야전 능력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준 거죠. 제대로 복수했어요. 이런 예가 별로 없어요. 우리 역사에 별로 없어요. 오늘 이제 고려 거란의 전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또 의미도 한 번씩 짚어봐야겠죠? 일단 아까 서희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 국가를 경영하든 전쟁을 경영하든 리더에게서 가장 큰 공적은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현실에서 보이는 징조를 가지고 내 주관으로 판단할 것이냐, 어떤 전체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것이냐, 이것이 국가의 운명을 바꾼다. 이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나라 그 민족성이라는 건 저는 잘 안 믿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오랜 이 거란전쟁 같은 커다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의 어떤 학습 능력은 탁월했다는 거. 이건 뭐 한말에 외국인들도 하는 얘기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무튼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빨리 배운다는 거는 참 인정을 해요. 마지막 귀주전투 같은 것도 통주성 전투에 뒤집어진 복사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잠재력이 충분한 나라인데 실패하고 패망하는 거는 예측하고 준비가 안 됐을 때 패망하더라. 그러나 배워서 극복하는 때는 위대한 날이 열리더라. 한 가지 더 보충하자면 어느 역사가가 이런 평을 내렸어요. 한니발이 이탈리아에서 실수한 거는 거기서 15년 동안 머물렀는데 처음에는 한니발 군대가 압도했지만 네가 거기서 15년 동안 그러고 있으면 결국 상대가 배우고 유능한 장군이 나온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이 한니발의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거는 로마는 우리가 그렇게 한니발에서 배웠다는 것을 굉장한 자부심으로 알고 로마 제국의 어떤 자기들의 DNA처럼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겪어도 배우는 민족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 제국을 만든 힘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잠재력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군사적으로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이게 고려판 병자호란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초반에 실수도 있었죠. 아주 처절한 패배도 있었고. 하지만 고려는 계속해서 침착하게 이거를 대처해 나갑니다. 그리고 침착한 과정에서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중요한 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이후죠. 이 이후에 이른바 고려와 요나라, 즉 거란과 송나라의 삼강, 어떻게 보면 삼강이라는 이 체제가 확립이 돼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 120년간 태평성대를 고려가 누립니다. 정치적, 제도적으로 안정을 내면서. 어떻게 봤을 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긴 기간의 태평성대가 아니었을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 고려사에서의 어떤 그 외적의 침공에 대한 이 고려의 대처를 조금 많이 모르고 있었어요. 네. 하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고려가 얼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을 고려가 만들었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다음 이야기. 거란 전쟁 이후 평화가 찾아온 고려. 그러나 빵에서 급성장한 여진의 등장으로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하는데 고려의 여진 정벌 첫 번째 이야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여진이지. 털어먹는 게 여진이에요.
가만 놔뒀으면 평생 싸우고 단합 안 했을 애들이 위에서 누르니까 단합하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법과 질서를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길로 한 발 나아가는 거죠. 그 변화의 주역이 고려인이었다는 거죠. 어? 계속해서 고려군이 대패를 합니다. 그 단 500의 중위병, 이 500의 중위병한테 고려군이 박살이 납니다. 여기서 탄생하는 것이 이제 많이 들었던 별무반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근데 이제 별무반에 대해서 너무 잘못 알고 있는 분이 많아요.